자, 프리미어에서 스토리보드에 맞게 영상을 잘라서 배치하고 이렇게 타이틀과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자막 작업까지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완성된 영상을 잠깐 보게 되면요. 네, 이렇게 완성된 파일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화면에 있는 걸 좀 지우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먼저 사용될 무비 클립들을 인서트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I 아니면 파일 임포트 해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패널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영상을 가져옵니다. 자, 영상은요. 스토리보드에 맞게 가져와 볼게요. 와이드샷, 그 다음에 갈매기, 시골2, 보드샷, 그리고 포커스풀, 그리고 패딩아웃, 패딩아웃2, 패딩아웃, 펠리칸, 마지막으로 서핑. 서핑 2 이렇게 파일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가져왔고요. 가져온 파일을 새로운 폴더로 구성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져온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잡아서 아이콘을 폴더에다가 끌고 갑니다. 자, 이렇게요. 폴더에다가 끌고 오고 이때 폴더에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비디오라고 한번 이름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폴더를 구성했습니다. 폴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보면 구성되어 있는 무비 클립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얘네들을 아이콘 형태가 아니라 리스트 뷰 형태가 아니라 아이콘 형태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영상을 보다시피 처음에는 산 옆에 파도 치는 그러한 바다가 보였고요. 두 번째 갈매기 씬이 보였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이 포커스 되어 있는 요 그 피터가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엔 패딩 아웃. 자, 서핑을 하기 위해서 헤엄쳐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날아가는 펠리칸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결국 서핑을 성공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스토리를 구성해 봤습니다. 자, 구성되어 있는 이 폴더를 이렇게 나란히 보면서 소스에서 한번 스토리에 맞게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잘라서 배치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와일드샷부터 한번 봐볼까요? 와일드샷을 더블 클릭해서 자, 영상을 이렇게 플레이해서 보십니다. 자, 시작 장면에서 이렇게 보다가 난 이쯤이 좋은데 하면 그 지점이 시작 지점으로 인 하고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소스가 조금 창이 작으면 여기 그 아이콘들이 덜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가 인 지점이에요. 인 찍어주고요. 자,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요 정도 좋겠는데 하면 좋아하는 영상까지 왔을 때 아웃하고 설정해 줄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갈매기 씬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갈매기 씬도 한번 미리 영상을 보고서 인 지점을 찍고요. 자, 그 다음에 아웃 지점에 맞춰서 아웃도 클릭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드를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얘도 타임라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 이렇게 가져가면서 보드를 이렇게 포커스 형태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자, 여기서요. 요 보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저 뒤로 사람들이 흐릿한 이런 형태를 포커스 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시간차는 0400 정도 되는 4프레임, 4초에서부터
0728, 7초 28프레임까지를 인과 아웃을 설정했어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금 보드를 타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막 준비하는 요 씬도 재밌지만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저길 좀 한번 보드를 타볼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 요 부분을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0209 시작 지점 잡고요. 자, 그 다음에 0419 한 요 정도를 아웃 지점을 잡았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그 헤엄치면서 서핑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바다로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0604 인 지점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20.25 20초 25프레임을 말합니다. 아웃 지점을 클릭해 줍니다. 자, 펠리칸이 날아가는 장면을 또 인과 아웃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영상을 이렇게 낱낱하게 찍어준 것에서 자, 인 지점 한번 해볼까요? 0409 인 지점, 자, 0807 아웃 지점. 자, 마지막으로 펠리칸 서핑. 서핑 장면을 한번 할 건데 다 했나요? 헤엄치는 장면 서핑. 아, 서핑 장면 아직 안 했군요. 자, 서핑 일어나서 정말 최종 서핑 장면입니다. 0107 1초 7프레임. 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작 지점 0628. 자, 여기는 일어나서 이렇게. 자, 이 지점을 한번 보게 되면 서핑을 잘 일어나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다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준비된 것들을 전체 선택을 해서요 시퀀스에 넣으려고 합니다. 자, 요 버튼입니다. Automate to Sequence. 시퀀스에 넣겠다. 자, 이때 나는 소트된 순서대로 지금 폴더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소트된 순서대로 자, 30프레임이 겹칠 거다라고 되어 있지만 트랜지션, 즉 오디오나 비디오에 어떤 전환 효과를 쓰지 않겠다 체크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그냥 영상이 순차적으로만 배열되어 오케이 해서 영상을 넣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인, 아웃 설정한 거에 맞춰서 이렇게 영상이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겠어요. 좋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 지점, 아, 얘가 조금 타임라인이 끝으로 밀려 있었나 봐요. 자, 시작 지점을 살짝 영상이 점점 이렇게 나타나도록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비디오 1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 썸네일을 콕 찍어주게 되면 자, 여기요. 썸네일 이미지 위에 주황색 라인을 콕 찍어주게 되면 키가 하나 형성이 됩니다. 자, 요 키를 아래로 내려주게 되면 얘는 점점 없는 화면에서 샥 화면이 나타나지게 요렇게를 한번 완성을 해봤고요. 자, 마찬가지로 소리도 한번 펼쳐볼까요? 소리도 파도 소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 소리도 처음에는 키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찍어줬습니다. 소리가 없다가 이렇게 진하게 소리가 크게 나타나시도록 완성을 했어요. 자,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죠. 예, 여기서 영상이 살짝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을 해주고 자, 여기 밑에도 클릭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사라지게 했어요. 아, 소리는요 배경음악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둬볼게요. 자, 여기에 우리 한번 배경음악 가져보겠습니다. 컨트롤 I 임포트에서 가져오는데 적합한 음악을 가져와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서핑 사운드 트랙이라고 하는 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서핑 사운드 트랙을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음악이 나오고 있고요. 서핑 사운드 트랙을 사운드 2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자, 면도날 툴, 자르기 툴로 여기 끝에를 탁 잘라서 서핑의 음악을 뒷부분은 잘랐어요. 자, 이 음악도 처음부터 큰 소리로 나오면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겠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시작 지점과 자, 여기 키를 만들어서 낮춰줬고요. 자, 끝 지점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소리를 줄여봤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제 시작 타이틀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컨트롤 T 해주시게 되면 타이틀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예, 타이틀이라고 제목을 놓고 OK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핑이라고 한번 제목을 넣어볼게요. 자, 서핑이라고 쓰고요. 여기는 밑에서 이렇게 재미난 효과를 이렇게 선택해 줘도 되겠습니다. 스타일을 좀 재미난 서핑 이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뭐 크기도 적합하게 한번 조절을 해 보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서핑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롤 크롤 옵션을 열고 롤 시작할 때 하겠다. 잠깐 멈춰 있는 시간은 60프레임 정도를 하겠다. 즉 2초를 얘기하겠죠? 오케이 해서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자, 좀 전에 만든 타이틀을 비디오 2에 갖다 놓고 플레이를 해보면 그런데 갈매기가 있는 영상에 글씨가 남아있는 게 조금 재미가 없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저기 타이틀을 이렇게 줄여줄 수 있겠어요. 자, 다시 봐볼까요? 자, 이렇게 나타나졌네요. 물론 타이틀을 그냥 둬도 재밌겠지만 비디오 2를 펼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요 끝부분은 살짝 사라지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지워봤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렇게 갈매기와 영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엔딩 자막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T 타이틀을 만드는데 엔딩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엔딩 자막은 물론 프리미어에서 미리 일일이 타이틀을 작업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시간도 걸리고 예쁘게가 안 나오기 때문에 메모장에서 미리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엔딩에는 이렇게 제작사나 시나리오 또 뭐 협찬이나 또 출연진 또 연출 이런 거를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얘네들을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했고요. 자, 우리 엔딩은 끝장면이니까 타임라인을 한번 끝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엔드 버튼을 누르면 끝으로 갑니다. 자, 끝에 온 상태에서 타이틀로 빈 공간을 클릭해서 컨트롤 V 하고 글씨를 썼는데 글씨가 지금 한글 글꼴이니까 네모네모 하면서 제대로 안 뜨고 있습니다. 자, 글꼴부터 바꿔봅니다. 자, 우리가 한글 글꼴로 글씨를 먼저 바꾸고요. 자, 글꼴은 뭐 마음에 드는 글꼴을 선택하십시오. 글씨의 크기도 조절해 보겠습니다. 아, 요 정도로 글씨 크기를 조절했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줄 간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줄 간격은 여기 프로퍼티스에서 리딩이라는 부분입니다. 줄 간격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왼쪽 정렬을 요 버튼 눌러서 오른쪽 정렬로 한번 자, 여기 right 오른쪽 정렬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요거를요. 중요합니다. 선택 툴로 Alt 키를 눌러서 옆으로 가져갈 때 Shift까지 동시에 눌러주게 되면 수평으로 복사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왼쪽 정렬로 정렬을 맞춰주고 자, 두 번째 여기 출연에 맞춰진 출연이나 아니면 제작사 이 부분을 별도로 또 메모장에서 이렇게 복사한 것을 Ctrl-C 복사해서 자, 얘를 수정하는데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Ctrl-A 이 안에다가 Ctrl-V 붙여넣기 하겠다라고 해서 글씨를 수정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와 똑같이 같은 글꼴과 같은 크기와 그리고 같은 줄 간격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쓴 거를요. 롤링 버튼 눌러서 롤 하는데 시작할 때도 움직일 거고 엔드에도 움직일 거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창을 닫았고요. 자, 우리 얘를 타이틀 2 즉 엔딩을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우와,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이럴 때는 자, 이럴 때는 요 얘를요 조금 더 엔딩을 이렇게 길게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이렇게 엔딩 크레딧 형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때요. 아무래도 음악은 엔딩 장면이 이렇게 엔딩 요 부분이 있지만 음악은 계속 이어져야겠어요. 그러면 음악을 쭉 이어주면 됩니다. 이때 음악은요. 마지막에 우리가
면도날로 잘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늘리게 되면 잘려진 그 뒷부분을 더 늘려서 볼 수가 있고요. 아까 키를 형성해 놨죠? 요 키는 뒤로 이렇게 밀려서 여기 끝에 가서 음악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엔딩 크레딧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빨갛게 나타나 있는 건 렌더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렌더는 엔터 버튼을 눌러서 렌더를 마무리 짓고요. 자, 렌더가 끝나면 파일, 익스포트, 익스포트, 즉 미디어 형태로 내보내기를 해서 최종 완성 파일을 만들어주면 아까와 같은 완성 파일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완성 파일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봤습니다.